간지라고 하는 어떤 보이시죠, 그죠? 간지. 제가 이제 큰 개념 정도를 이렇게 정리해주는 해드리는 수준에서 오늘 오픈 강의는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진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크게 뭐냐면은 양과 음 이렇게 나눠놨죠, 그죠? 양과 음, 그 다음에 추나 추동 이렇게 나눠놨는데, 보통 이제 이쪽 분야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분들이 처음 배우게 되는 술어가 보통 뭐 어떤 음양 오행설 이런 걸 들어보셨죠? 예, 뭐 이게 가끔 이제 도덕 시간에 시험 칠 때 나오는 겁니다. 음양 오행설.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어떤 그 내용들이 뭐냐면, 뭐 음은 뭐 여자고, 양은 남자고, 뭐 또 양은 하늘이고, 음은 뭐 땅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물리적인 어떤 사물에 비유한 표현을 이렇게 많이 보시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음양의 아주 본래적인 의미를 담은 해석은 아니다. 그러니까 음양이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자,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이게 무슨 뭐가 없다는 겁니까?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꼼짝 말고 엎드려 지냈다. 쥐 죽은 듯이 살았다. 그죠? 자, 움직이는 것이 결국 뭐예요? 생명의 모양새잖아요, 모양새. 또는 현상이잖아요. 모양새와 현상인데, 그러니까 숨을 내쉬든 내뱉든, 그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저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어떻게 해요? 양상이 있더라는 거죠. 스물스물 기어나가가지고 퍼질 때가 있고, 도로 뭐냐면은 서서히 이렇게 거두어들여서 안으로 이렇게 모아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뭐가 생겨요? 밖으로 이렇게 슬슬 번져나가는 거. 번져나가는 거는 하고, 방향 차이가 생기죠. 안으로 도로 이렇게 서서히 들어오는 거하고, 숨을 어떻게 쉽니까? 내쉬고 마시고. 이렇게 방향 차이가 생기죠. 이 방향 차이를 뭐냐면 두 단계로 나눈 게 음양.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안에 있는 것이 뭉쳐있던 것이 퍼져나가는, 발산하는 어떤 흐름이 있을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수렴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운동을 두 단계로 나누면 음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자가 그랬죠. 그죠? 오자는 무슨 오자? 다섯 도. 그죠? 다섯 도. 그래서 다섯 개의 행자는 무슨 행? 단일 행자거든요. 단일 행. 그래서 다섯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오행.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사시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의 어떤 시간 구분. 그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봄에 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작용, 그 다음에 여름에 이렇게 펼쳐지는 작용, 가을에 도리어 밑으로 내려오는 작용, 떨어지잖아요. 그죠? 낙엽할 때 낙자가 무슨 낙자예요? 떨어지는 낙자. 낙엽. 그 영어로 뭐예요? 오톤 말고? 오톤 말고 가을은 뭐라고 그래요? 폴, 떨어진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이렇게 감추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운동이나 동작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 자, 그걸 뭐 어떻게 해요? 네 단계로 구분한 거. 예. 그죠? 예. 잠깐, 뭐 진도를 좀 나갈까요? 어떡할까요? 시간이 좀 애중간하다. 그죠? 예. 잠깐만, 제가 좀, 잠깐만 좀 봐주십시오.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된다 이런 개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음양이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운동을 단계로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을 나누어서 추나 추동. 여기에 이제 중간 단계를 하나 더 설정해 넣음으로써 이제 그 오행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거든요. 오행. 그 밑에 보면 표로, 도표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 화, 토, 수 하는 게 사계 다음에 오행 단계가 나오죠. 그래서 목화 금수로 나누고 그 중간 단계를 하나 더 설정했는데 이 토가 뭐냐면 어떤 크게 봐서 이렇게 양의 운동도 아니고 음의 운동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퍼져 올라와서 이렇게 펼쳐져만 있는 상태. 그러니까 더 펼쳐지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는 그 중간 단계를 하나 더 설정해가지고 옛날 고대 천문지에 보면요. 원래 이제 장하라고 하는 계절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장하가 언제냐면 이렇게 그 여름에 그러니까 그 하지가 지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이제 하지가 다가오죠. 양력으로 6월 22일 그죠? 6월 22일부터 어떻게 해는 길어지고 짧아져요. 이제 그날이 가장 길었다가 그 다음 날은 이제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해가 짧아지는 작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상에서는 그대로 뭐냐면은 식물이 그대로 더좀 자라거나 웃자라거나 그다음에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하늘의 해는 짧아지는데 땅은 여전히 더운 기운이 남아 있고 또 수목이 더 이렇게 우거지고 하는 이런 어떤 작용이 있는 건데 그때부터 입추 전후까지 이거를 이제 양운동으로 넣을 수도 없고 또 음운동으로 넣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고 중간 계절을 우리가 장하라고 원래 고대 천문지에는 계절이 이제 5계절 차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편의상 역법적인 편의상 이렇게 양력으로 6월 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팔자를 분석하는 어떤 기준에서는 그 이제 입추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이렇게 해서 나눠 쓰고 있는데요. 요 6월 22일에서 입추까지 보통은 양력으로 한 8월 한 5일 전후쯤 됩니다. 양력 8월 5일쯤까지 요 약한달 보름 정도 되겠죠. 요 구간을 이제 또 하나 설정해 넘으로써 토의 어떤 그 계절 또는 흐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오행은 뭐냐면 이제 소위 오소가 아니다. 원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봄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운동. 봄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운동이 뭡니까? 우리가 그걸로 치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봄을 뭐라 합니까? 스프링이라죠, 그죠? 그래서 튕겨져 나가는 것.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니까 씨앗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막 솟아 올라오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소위 봄을 의미하고 또 이런 어떤 성질을 많이 가진 어떤 자연 상태의 사물을 보니까 목이 틈만 생기면 이렇게 쭉쭉 밀고 나오는 그런 성질을 가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그 마늘 같은 걸 오래 보관해도 어떻게 됩니까? 마늘에서 뭐 같아요? 싹이 트죠, 그죠? 그런 것처럼 목이라고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성질을 많이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불화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불꼭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막 번져 나가는 거죠, 막 퍼져 나가는 거. 그래서 성질이 불같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진 막 기운을 막 밖으로 확 발산을 갖다가 막 해버리는 그런 어떤 작용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뭐 우리가 뭐 보통 뭐 꽃이 확 피는 것도 보통 뭐라고 해요? 불이
막 붙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 불이 붙은 듯이 막 이렇게 먼저 나간다라고 하는 저 고런 어떤 성질을 또는 흐름을 화에 배속시켰고 사물에서는 실제 불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더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을에 배속된 게 이제 금인데 금 같은 경우에도 꼭그 금성류나 돌멩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고 굳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굳고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부피에 뭐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 작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 지전 우리 종이 돈을 쓰지만 그 안에는 엄청나게 뭐예요? 가치를 담아 놓은 거죠. 그래서 작은 공간에다 뭘 많이 담는 거. 또 이렇게 식물에서는 그 열매의 상태와 같은 거죠. 열매. 그래서 열매를 얻는 그런 어떤 흐름이 조성되는 것이 바로 이제 금 운동이죠. 금 운동 또는 금행. 금의 흐름이 조성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운동은 꼭 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와서 이렇게 모여들고 뭉치는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여들고 뭉치는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수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이렇게 아무 곳이나 부으면 높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으로 가요. 제일 낮은 곳으로 가서 이곳저곳에서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모여들잖아요. 이렇게 모여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이루는 어떤 작용. 그래서 몸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신체에서는 이 물이 자꾸 모여드는 곳.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입, 그다음에 신장, 방광, 그다음에 사물로서는 뭐냐면은 이 어떤 몸 속에 있는 뼈 이런 게 뭐냐면은 단단하고 굳어져서 딱 응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굳어 이렇게 모여서 딱 결정체로 이렇게 있는 것들이 어떤 성질을 얻은 것이다. 수의 성질을 얻은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을 해줘? 차갑게 하고 겨울의 성질을 활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다가 뭘 저장할 때 어떻게 해요? 온장, 냉장. 냉장을 하잖아요. 그죠? 냉장을 해야 가장 뭐냐면은 그 운동이 비활성화가 되고 딱 응축한 그 모습 그대로 지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그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수의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준화추동을 좀더 이렇게 이제 문자 형태로 좀 세분해서 표현한 것이 그 오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좀더 이제 섬세하게 구분해서 쓰는 부분을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 배경이나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어떤 기운이 머물고 있으므로 나한테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저 사람한테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이런 연결고리를 이제 이런 문자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이해를 쭉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운세도 그날 하여튼 일어나는 일들이 하여튼 그 여러분이 원리를 알게 되면 이게 귀신장난이거든요. 귀신장난. 이제 귀신장난 같은 어떤 현상들이.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손톱, 발톱을 깎는 날짜조차도 사실은 일진에 있어요. 일진에. 오늘의 운세에 보면 딱 요날 요날 머리를 자르거나 손발톱을 자를 것이다.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걸 하고 나서 따져보니까 그날 맞는 이런 식의 어떤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기운하고 현상하고가 정확하게 연결고리를 가진 걸 갖다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일지는 용날이거든요. 용날이에요. 용날인데 오늘 그 용날인데 용날 저한테 이렇게 작용되는 게 주로 이제 소화기 쪽에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마실 것도 안 마시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그 조절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많이 알아도 이렇게 기운이라는 것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파동, 압력, 또는 에너지 형태로 영향을 주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워낙 그 압축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쉽게 쉽게 다 이렇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성은 따르겠지만 제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하여튼 잘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적어도 자기 일진 정도 보는 거 그 정도는 뭐 오늘 무슨 날이니까 어떤 작용 정도는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능력은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그 내용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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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그게 아니고 조건, 환경이죠. 그러니까 가을 바람이 부니 낙엽이 떨어지더라. 나무 스스로도 뭐냐면은 가을 바람 안에서 내가 생존해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걸 낙엽을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운 조성되겠죠. 근데 주된 원인은 나무보다는 외부에서 그런 환경이나 계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꼭 손톱을 자른다 이런 건 아닌데 손톱을 안 자르면 발톱을 자르더라. 발톱을 안 자르면 머리를 자르더라. 안 그러면 무단히 그냥 이렇게 손이나 활동성을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탁 부딪히는 이런 작용이라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와 계절, 나무와 계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봄이 오니까 싹이 트듯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그 압력을 해소하는 작용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걸 이제 여러분이 그 연결 고리를 이제 이런 어떤 학문적인 논리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커지죠.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역학을 하면요, 뭐가 생겨나느냐 하면 재외절에 이런 게 없어요. 사람은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타고날 때 이미 고정적 요소가 있다 했죠. 그 고정적 요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그 계절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이 쭉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면 제 외절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졸려서 막 잠이 오는 친구 보고, 야, 너 눈도 정상이고, 코도 정상이고, 다 정상인데 왜 조느냐? 책을 안 보고. 뭐 이런 식의 우리가 갈등이나 소모를 겪거든요. 근데 잠이 오는 줄을 나는 알았다 이거죠. 그럼 자라.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갖다 파악하게 되니까 제 외절에 약간 그러니까 저녁이 돼가지고 하품을 하는 거 보고 쟤가 미쳤나 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밤이니까 자연 졸리고 졸리니까 저러는구나가 쭉 우리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의 능력이 커지면 우리가 이상한 일, 모순적인 일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고리를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잘 한번 이 수업을 갖다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